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상담사 구세주입니다. 자, 오늘 한국가스공사가요, 보합권에서 굉장히 주가가 견고한 모습으로 지금 잘 자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보합인데 뭐가 잘 지켜준다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자, 오늘 월요일장 시장을 보시면요, 자, 별로 안 좋아요. 지수는 좋은데, 자, 지금 종목 하락수가요, 1700개 이상 빠지면서 지금 하락 종목 수가 적어도 두 배에서 세 배는 지금 많은 지금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지금 한국가스공사가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2차 전지가 시장을 좀 주도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주말 동안에 이 여야 대표가 만나서 금투세 얘기를 했죠. 자, 금투세 관련해 가지고 서로 지금 어느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공감을 한다. 지금 당장 이런 식으로 실행은 좀 어렵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던 2차 전지가 수혜를 받는 식으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LG 에너지 솔루션. 자, 2차 전지가 움직이니까 아무래도 지수가 좀잘 버텨주는 거죠. 자, 그런 과정에서 나머지 다른 종목들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고요. 자, 그런데 자, 금투세가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면 2차 전지만 호재일까요? 아니죠. 자, 한국 가스공사도 호재고요. 시장 전반의 모든 종목들이 다 호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같이 주가가 못 올라가는 거는 일단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오히려 지금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힌트 삼으셔서 앞으로 추세가 여기서 상방을 향해서 갈 가능성이 가고 싶어하는 의지가 지금 강하구나라는 거를 좀 아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정말 중요한 일정들이 9월달에 지금 계속 즐비하고 있습니다. 자, 일정들에 맞춰서 주가가 정말 급등할 텐데, 자, 64,500원 이 가격을요, 지금 돌파를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새롭게 갱신하고 더 나아가서 역사적인 신고가까지 지금 새로 갱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 9월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또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어질 수 있는지 자 영상을 통해서 집중해서 보시고요. 여러분도 한국가스공사로 수익을 좀 많이 가져가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지금 이 한국가스공사 영상을 더 많은 주주님들이 또 보시고 도움받을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제가 반드시 수익으로 또 선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한국가스공사 주주님들이 다좀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는 한국가스공사 주주님들 입장에서 보면 일단 대한고래 프로젝트가 잘 되길 바라시는 분들이 전 상당수라고 봐요. 지금 대한고래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게 잘 되길 바라고 또이 부분에서 또잘될 거라고 또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가스공사 주주로서 지금 또 매수를 했다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가스공사 주주님들이 사실 어느 면에서는 지금 애국자인데, 자, 이런 부분이 좀더 많은 분들에게 좀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국가에너지 거의 99%, 거의 99% 가까이 자, 수입에 의존하는데, 자, 이런 대한고래 프로젝트 관련해가지고 만약에 석유라든가 가스가 발견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엄청나겠죠? 기존에 우리가 산유국이었다면 이 부분이 뭐 그렇게 엄청 큰 이슈는 아닐 텐데, 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99% 가까이 수입을 하다가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지금 석유 가스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는 거예요. 특히나 한국가스공사 같은 이런 공기업들, 자원 관련된 공기업들, 자,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급등을 할 텐데, 자, 지금 천연가스를 다 수입에 의존을 하죠. 그러면서 지금 원가의 한80% 정도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손해를 보면서 팔수록 손해입니다. 자, 물가를 지금 좀 조정을 하려고 물가 올라가는 걸 방지하려고 계속 이런 손해를 감수하면서 가는 건데, 자, 일반적인 민간 기업이었으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진작에 망하거나 아니면 올렸겠죠, 가격을. 근데 공기업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지금의 이 한국가스공사가 이 공기업인 입점을 한껏 살려서 이번 대한고래 프로젝트 가스전의 사업을 도맡아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수입을 하지 않고 바로 판매를 하게 됐을 때, 자, 엄청난 이익이 예상이 되어지죠. 자, 그죠? 자, 그랬을 때 주가가 과연 어디까지 가는 게 맞느냐가 우리가 지금 가져가야 할, 지금 풀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 자,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자, 결론은요. 저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은 무조건 간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만약에 천연가스나 가스가, 저, 석유가 발견이 됐다. 그럼 저는 50만 원까지는 주가가 올라갔다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이제 매장량이 중요한데, 매장량에 따라서 100만 원이
넘어갈 수도 있고, 그죠? 이 부분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매장량 관련해서 나오면 이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기대감으로는 일단 자, 신고가까지는 넘어간다. 그러면 자, 한국 가스공사가 이번에 자, 보세요. 자, 이 신고가를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자, 신고가 넘어가는 건좀 기정사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이 추세를 완전히 꺾어 돌렸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 돌파할 생각으로 지금 이 거래대금이나 이런 각도를 지금 만들면서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지금 대한고래 프로젝트는 지금 차근차근, 자, 착착 진행이 되어지고 있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중요해야 될 게, 이번에 세계, 자, 지질학회가 있었죠. 이때 29일 날, 이 대한고래 프로젝트 심포지엄이 있었는데, 자, 전 세계 관련 전문가들이요, 대한고래 프로젝트 관련해서 다각도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대한고래 관련해서 석유랑, 그 다음에 가스, 자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줬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정확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문제가 됐던 어떤 지진이 뭐 발생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험이 전혀 없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어느 한 분은 이거 만약에 하게 되면 내가 이 부근으로 가 있을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진에 대한 발생 위험이 없다라고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고맙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속도를 내고 있고, 자, 석유공사가 자, 프로젝트 관련해서 포항시, 자, 포항에다가 형제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자, 탐사랑 시추가 진행이 되어지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근무 인력이 이 사무소에서 자, 베이스 캠프를 자, 사용을 할것 같고요. 포항시와 협력을 해서 앞으로 방안 이제 모색해 나갈 건데, 자, 지금 이제 시추가 착착 준비가 되고 있죠. 중간에 만약에 뭐안 한다거나 취소한다거나, 자, 그런 이슈가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 가는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 가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누굴 믿어요? 정부를 믿고, 자, 우리가 기다려 볼수 있는데, 자, 우리만 지금 이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10곳 이상에서 이 동해 가스전 관련해 가지고 투자 주관사로 해보고 싶다. 글로벌 IB, 자, 투자 은행들이 자, 지금 주관사로 희망한다라고 10곳 이상이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수치죠. 자, 그랬을 때, 자, 지금 우리만 이렇게 난리 나서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런 건 글로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세계적으로 지금 뛰어난 이런 투자 회사들, 그죠? 그리고 세계 최고의 국영 기업이죠. 아람코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죠. 에니, 그리고 미국의 석유 최대 에너지 기업, 그다음에 엑소모빌. 자, 지금 이런 데서 투자를 지금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얘기가 다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발표만 남아져 있는 건데, 지금 여기서 실제 투자가 이제 이뤄지는 그 기간이, 시기가 있는데, 자, 지금 투자 로드쇼 관련해가지고 진행은 했고요. 이미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결정이 났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면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 걸리는데, 이미 7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7월, 8월, 지금 벌써 9월이죠. 자, 그러면 지금 준비가 다 되어져 있는 상태고, 이제 발표만 앞두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아람코가 만약에 자,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데, 자, 투자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더 이상의 논란이 지금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죠. 자, 우리가 지금, 자, 우리나라가 지금 이걸 두고서 찬반 여론이 좀 있어요. 좀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자, 어쨌든 우리가 5천억 원을 들여가지고 시추를 했을 때 5번에 시추를 해서 20%의 확률이니까, 자, 5번 하면 한 번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유전이 확인이 되면, 자, 지금 140억 배럴이라고 했는데, 한 74억 배럴 정도, 절반에 대한 확률은 거의 한80% 정도 됐단 말이에요. 자, 굉장히 높은 수치란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아주 없어도 35억 배럴은 있을 거다. 거의 90% 이상이 지금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무조건 한 500조 정도가 지금 되어질 텐데, 자, 5천억을 투자해가지고 500조면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랬을 때이 논란에 대해서 아직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여론이 지금 하나가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람코라는 지금 세계적인 이런 글로벌 이 기업이, 국영 기업이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럼 이제 게임이 끝나겠죠. 왜냐면 아람코는 세계 최대 지금 이 유전을 제일 많이 갖고 있고요. 100개 이상을 갖고 있는데 세계 최대 육상 유전, 해상 유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이 원유량, 매장량
생산량 다 원탑이죠. 자, 지금 이런 기업이 아쉬울 게 없는 이런 기업이 우리나라 대한고래 프로젝트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사업성과 경제성이 좋다라는 거고요. 이런 아람코조차도 투자를 했다라는 건 그냥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투자를 할 때는 얘네들이 정밀하게 지금 따지고 살펴봅니다. 우리보다 경험도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한테 뭔가 속일 수도 없어요. 오히려 배우는 입장이지. 그러면 아람코가 지금 우리가 지금 노출하지 않고 있는 비밀 비공개 자료를 일단은 열람을 해서 비밀 유지 계약서를 쓰고 열람을 하고 이 신뢰도를 평가를 합니다. 신뢰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투자가 되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투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투자 발표와 즉시 주가는 급등을 할수 있는 그런 엄청난 트리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코가 주는 이런 기업에 대한 무게감, 네임밸류가 있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지금 투자가 진행이 됐을 때 탄력을 훨씬 받으면서 지금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7개 유망 중에서 한 개를 시출하는데 12월부터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12월에 시출하려면요 7월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9월이죠. 그러면 7월 달에 이미 정해졌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5월에 시추선을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드릴십, 보급선, 7월에 다 계약했죠. 그죠? 이 시점이랑 맞죠. 그리고 물리검증 계약, 언제 했어요? 7월에. 이 시점 맞죠. 그죠? 그랬을 때 투자 유치, 로드쇼, 언제 했어요? 7월에. 이 시점이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관사도 지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발표만 남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또 타점 관련해서, 그리고 목표가, 현실적으로 1차 목표가, 그다음에 2차 목표가, 제가 같이 최종이랑 해서 안내를 좀 드릴 건데요. 주가에 대한 확신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갑자기 주가가 빠지더라도, 아니면 내일 미국 증시가 마이너스 4% 폭락을 하더라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매수를 할수 있는 정말 기쁘게 매수를 할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 제가 여러분들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대로 한번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뭐라 그래요? 한국 가스공사 할때 가스라고 해서 위에 번호로 문자를 한번 주세요. 010-2180-8706번. 제대로 한번 수익을 보고 싶은데 나는 이런 정보가 좀 필요했다. 내가 다 알긴 했는데 내가 모르는 뭔가가 지금 좀 뭔가가 좀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우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요.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이 가스공사 관련해서 50만 원 간다라고 하면 옆에서 모르면은 되게 이상하게 봐요. 그런데 알면은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있어서 아, 더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공감이 될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같이 타점과 함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가스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좀 웃음 지으면서 여유 있게 좀 끌고 가시면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저는 내년 초까지 해가지고요. 한 6개월 이내죠. 한 5에서 한 6개월 이내에 저는 주가가 여기서 한 5배에서 10배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간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거는 제가 그때 나오는 매장량을 좀 확인하면서 여러분께 계산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올라갈 때 10배를 간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 번에 쭉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타점을 계속 만들면서 가기 때문에 이런 구간 구간들마다 같이 하실 분들은 이번에 가스라고 문자 주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타점 꼭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자료 드리는 거. 이 안에다가 링크 넣어놨어요. 무료 텔레그램방 들어오실 수 있는데 이거 클릭하셔가지고 무료로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함께 하실 분들은 무료니까 입장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가스 무료로 다 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제대로 된 수익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저희 채널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저도 유튜브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보답을 드린다라고 했는데, 선물을 좀 드릴게요. 긴급 세력주 포착됐습니다. 지금 목표 수익률이 40에서 50%, 매수 기간은 지금 4일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해서 수요일까지 매수를 하면요. 이번에 완벽한 이 세력주가 포착이 되어졌는데요. 키를 지금 잡고 있고요. 세력이. 이 가운데서 이슈가 지금 굉장히 핫해요. 재료가 좋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 일정이 있는데 일정에 따라서 지금 무조건 뉴스 나오면 결국에는 상한가 한 방은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자 세력들의 움직임이 지금 완벽하게 포착이 될 때가 있는데 이거를 꼭 확인하시고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보통 이런 세력주 나오면 한 5천 정도는 무조건 넣어요. 그러면은 40% 50% 하면 2천에서 한2,500 정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 1,000만 원 정도 넣으셔서 한 4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수익 가져가시는데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번 9월 달에 추석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추석 앞두고 사실 명절 앞두고는 매기가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수익을 보실 수 있을 때좀 빨리 수익 보시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명절에 여러분들 자금도 또 융통하시고 하셔야 될 텐데, 여유 되신 대로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여러분께서 넣으셔서 수익 제대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력주 포착이 될때단한 번도 아직까지는 실패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안내 드렸던 것 중에서 셀리드 지금 수익 많이 났잖아요. 제대로 이제 세력주 중에 세력주로 말씀드렸던 것들 지금 두 번의 타점을 줬었고요. 이때 우리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렸고 드렸고 10배 갔습니다. 바닥에서. 그때 왜 이거를 자신 있게 말씀드렸냐면요. 자, 바닥에서 1차 파동 나올 때 3연상 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1차 파동이 370%가 올랐는데, 자, 지금 엮였던 게 코로나 치료제로 엮였어요. 자, 이거 세력주에다가 치료나를 엮였다. 그래서 무조건 크게 갈 겁니다라고 했었고, 1차 파동 올라올 때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조정 줄 때. 그래서 여기서 지금 4,400원 이하에서 딱 이틀 동안 매수기에 주면서 급등했던 게 170%, 그리고 조정 22% 주고 다시 300% 상승했죠. 자, 두 번째 타점이 여기였는데, 자, 5,900원 이하에서 자, 3일 동안 매수기에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4,400원, 5,900원 이게 완전히 최저점에서 잡은 게 아니에요. 자, 저점, 최저점 바닥은 아니었는데, 올라가는 상승폭이 워낙에 크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수익 구간이 세게 나왔죠. 그래서 수익을 다들 충분히 많이 가져갔던 부분들. 그래서 셀리드 관련해서 여러분들 수익 보셨던 분들 기억 좋으실 텐데, 자, 이번에 놓치지 마시고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번에 바쁘셔가지고 못하시고 또 사업하시느라고 좀 못하셨던 분들은요, 이번 눌림 목매매, 자, 수요일 전까지만 매수하시면 되니까요. 자, 되도록 그래도 빨리 하시는 게 좋겠죠? 자, 40에서 50% 예상되어지는데, 이번에 매수 기간 안에 매수 꼭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해보실 분들은 세력이라고 문자 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 이번에 가스공사 관련해서 타점 정보 같이 받으실 분들은 가스 세력 같이 이렇게 보내시면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께 수익을 내드리고 결국에는 구독, 좋아요를 받는 게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활용들을 하세요. 그리고 도움이 되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제가 유튜버로서 저도 실버 버튼 받고 골드 버튼 받고 좀 유명해질 수 있는 그런 유튜버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움 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실제로 수익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응원 드리면서 이런 부분들 정보 계속 여러분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월요일 여러분들 힘내시고 계속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손실 중에 있더라도 여러분들 수익으로 만회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정보들 차근차근 확인하시면서 수익 이어가시기를 여러분들 계속해서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번호로 010-2508-8706번 문자 주시고 기회 잡으시길 응원 드립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